판사 탄핵안 부결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탄핵하자고 제가 그랬지 오는데 내가 사도 쓰겠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 듣게 백관 임성근 탄핵 소추하는 사결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지금 이제 미하였고 오늘 날카롭고 친절한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 동안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들통났고 이 판사는 탄핵당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긴 하루를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아침에 출근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외 어쨌든 유상호 부장 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본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한 입장을 더 추가하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기억이 좀 희미했다.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모습 조금 전에 잠깐 보셨는데 이 출근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네요. 일단 해명을 더 하면 할수록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해명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특히 그랬죠? 사실 이제 작년 5월 1일이에요. 네. 김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했을 때. 5월 20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를 이제 녹취록에 들어보면 그 지금 국회에서 난리친다, 탄핵으로 난리치고 있는데 내가 수리할 수 없다. 네. 근데 판사 탄핵이라는 그렇게 자주 있나요? 아니죠. 지금 건국일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뭘 먹었는지, 네. 뭐 신변잡기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겠죠. 네. 탄핵한다고 난리가 아니라 탄핵한다고 설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5월 20일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22일이었고요. 네, 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5월 달이니까, 그 뭐 네. 9개월 됐으니까 아, 예전 기억이 희미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다른 얘기도 아니고 탄핵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이 희미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그거는 사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이제 해명을 했다가 이제 녹취록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랬다면 오히려 그냥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사과를 네. 하는 게 맞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는 좀 앞뒤가 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네. 비판이 있고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입장이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사상 유례 없는 탄핵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무리 9개월 전이라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에 하나 녹취록이 녹취 음성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그랬을 거예요. 아 예. 아 녹취 파일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네. 녹취 파일 공개되기 전에도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이제 녹취록을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녹취록 그냥 글로 봤을 때 황인큰 그 생각 안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9개월 전에 일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변호인 통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지? 네. 그 얘기는 뭔가 그 당시에 9개월 전에 대화를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복원해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녹취록부터 공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반응이 또 진실공방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으니 이제 파일까지 공개한 건데 제가 왜 파일이 없더라도 이거 진실공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불리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 파일이 없으면은 저 안 밝혀질 수도 있는데 네. 앞서 보시면 김명수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탄핵 이것도 아니죠. 거짓말 두 개 한 거예요. 탄핵 얘기한 적 없었다. 독대할 때 사직서 제출한 적 없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직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법원행정처 측의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직서 제출한 적 없는데 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조사가 들어가서 당시에 법원행정처 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 두 사람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사직서 제출한지 여부는 그건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녹취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그 문제의 녹취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표를 내는 건 좀 야 그에 관해서는 많이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나요? 그리고 게다가 무슨 내용은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탄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뭐 상황은 또 다르면 되니까 탄핵 이야기를 꺼내시면 다르게 그냥 왜냐면 사표 수리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죠. 그런 자,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니면 또 그 내용이 확인된 그 녹취 내용 다시 들어봤습니다.